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예? 주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대군을 끌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18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 그 대군을 끌고 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거 여러분,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승리를 주셨는데, 그 대군을요, 밤새에 다 죽게 만드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군사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보낸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한번 따라, 내가 들었노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헌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아가게 돌이키리라. 이게 바로 산헤립이 그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 교만하게 말하는 게, 교만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여러분 차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단체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러니까 18만 대군을 하룻밤에 주님께서 처단해 버린 겁니다.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못 되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그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날 때는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성경의 사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실 때는 얼마나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승승장구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지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사울의 승전 기념비, 그리고는 지 승전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지가 잘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왕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멜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분명히 진멸하라. 여러분 죄악의 세력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영적인 지도자는, 타협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절대로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먹기에 좋은 아주 기름진 양떼, 여러분 좋은 동물들은 안 죽이고요. 여러분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갖다 죽이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이 양떼들을 왜 살려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뒀다라는 핑계가 거창하죠. 핑계가 거창하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타협하는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벗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중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중도에 있었던 겁니다.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가서는 세상 사람, 교회 와서는 교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보다고, 여러분 이렇게 중간 지대에서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통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사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사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여러분 예,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몰림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그런 환난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성경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예? 쳐가지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왕 산헤립이요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은요 멸망과 심판과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지금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죄악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죄가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은요 인간을 지으셨음을 마음속에 한탄하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참으로 무서운 죄들이요 인간을 통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인간들이 죄를 짓는 죄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고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장기 밀매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장기가 밀매되려고 하면 죽은 사람 장기를 꺼내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장기를 밀매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그 장기를 빼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무슨 뭐 N번방위가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여러분 그런 짓들을 벌이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나왔는 사람도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국회의원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벌리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시대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심판의 계획이요 이미 여러분 에녹 시대에 예? 누구 시대에? 에녹이 살던 시대에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녹이요 여러분 예,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니고 자식을 낳았는데 창세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예? 에녹이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습니다. 365세. 근데 36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예? 2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300년 동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는데 365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300년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65세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큰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으라고 하는 건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예?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969세 제일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그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에녹이 그리고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심판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이 그 에녹이 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버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에녹을 데리고 가신 다음에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데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던 그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진짜 심판이 다가온 겁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다가온다고 약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바로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여러분 하늘의 창문이 열고 땅에 여러분 바다의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큰 비가 쏟아지고 홍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가 그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심판이 다가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멸망과 심판이 지금 점점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멸망과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환난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당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흐름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점점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죄는 더욱 죄는 깊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데 빠져서요. 여러분 정신을 차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멸망과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거룩하지야 거룩한 시대가 아니요 여러분 부정한 시대 무정하고요 원통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니까요. 개인적인 종말은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 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 돼.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인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11시 59분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12시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이 11시 59분이라는 겁니다. 12시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이 11시 59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언제인지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하는 시대, 핍박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5분의 1명씩 순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간 민족이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 11시 59분.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30년 전에 어떤 노르웨이인가 어디에서 기도 많이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 적어놨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목사님한테 그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얘기했는 얘기를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얘기였으니까. 왜 너무 황당한 얘기였느냐. 그 시대가 되면 주님이 오실 그 임박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가 되면 TV 방송에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안방에서 TV 방송에서 여러분 막 섹스를 하거나 아니면 막 성적으로 하는 문란한 장면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TV 안방에서 나오게 되는 시대가 나온다라는. 그리고 동성애가 등장을 하고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 수십 년 전에 그 성도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감동하셔서 그걸 기록해 놨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안방마다 TV가 있는데 TV의 채널이 수도 없이 많은 TV의 채널이 늘어나는 시대가 온다라는. 오늘날 바로 이때잖아요. TV 채널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언한 시대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나는 사람이요. 여러분 겨우 여덟 사람. 몇 사람이라고요? 여덟 사람이요.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여덟 사람이요. 예? 노아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요 다윗이 싸움을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여러분 심판의 날이 점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그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여러분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겠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떠나버리면 멸망과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노아의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평생에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물질을 쏟아부어가지고 무엇을 준비했느냐? 바로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남은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핍박받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여러분 환난과 모든 고난을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후사가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이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여덟 식구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그 동물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해에 바로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때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느냐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통계를 과학자들이 연구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사람이요 그때 당시에는 몇 년 살았어요? 적어도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800년, 900년 살면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놓고 하면은요. 여러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노아의 홍수 때에 여러분 예? 노아의 홍수 때에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을 당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여덟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한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이요. 그때 여러분 홍수가 쏟아질 때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가 오고 물이 막 물난리가 나면 살려고 높은 곳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모이고 또 모였는데 비가 그치기를 합니까? 끊임없이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대로 물에 수장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물이 그냥 있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구 전체가 물이 가득해서 막 꽉꽉 돌리니까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돌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대계곡이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퇴적층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매몰된 사람들이 그 위에 흙이 그냥 갖다가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걸 지금 캐내는 게 석유예요, 원유예요, 원유. 왜? 원유 속에는요, 여러분 석유 속에는 원유 속에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생명체였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한꺼번에 수장을 당한 여러분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심판을 당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수천 년 전부터요. 지금까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도 선거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나라를 여러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 깨어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저는 오늘 그 뭐 방송사 뭐 출구조사인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미 예상은 했던 것이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할 텐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막 통곡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또 한번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믿어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막 소돔성이 망할 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저 성에 의인이 50명 있는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는 것이 이 마땅치 아니하니 주님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 성을 구원해 주리라.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구원해 주리라. 예? 그리고 뭐 계속 내려가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소돔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만 있으면 저 소돔성을 구원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10명이라면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있으니까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과
또 정원한 사위들,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을 테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10명은 안 되겠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0명에서 그친 거예요. 10명에서 그쳤는데요. 여러분, 소돔성에 의인이 10명 있었습니까?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롯이 살아난 것은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롯이 얼마나, 여러분, 그 소돔성에 살면서 롯이 얼마나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자기 사위감들이에요, 자기 딸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그러고 정혼한 사위들이잖아요. 사위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시니까 빨리 나가자고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인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 이 장인으로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망하기는 뭘 망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판과 멸망이 다가온다고 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거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꼭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므낫세 시대 같아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시대 같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깝게 나라 망한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고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레미야의 그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목소리를 그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요,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 남유다가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돔성에 의인이 10명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을 텐데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진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심판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1년, 2년이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어요? 여러분,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뜻이 합하여지지 않고는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뜻이 의합하지 않고 두 사람의 뜻이 합하여지지 않고는 동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뜻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목적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목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 주님의 소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게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천국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다가는 목적지를 천국으로 입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천국으로 입력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면 갈수록 천국에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이탈하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되죠.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집을 내려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 제가 자주 드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음식을 한 개 먹으러 가도요. 뜻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뜻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과 일치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행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은 역사하신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결혼할까 누구하고 살까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말씀을 뛰어나 보세요. 잠깐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뭔가 하면 먼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사람,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의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라 그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성령으로 제 안에 오셔서 제 안에 내주하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저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소원을 품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길을 걷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소원을 품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소원을 품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히려 에녹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우리 안에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게 절대로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요 그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잘 대우를 받겠습니까? 물론 대우받으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요 저보고 평생 자기하고 함께 목회하자고 저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요 거기에 동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이 불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저에게 막 계속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막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품었더니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사람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하게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고백하겠는데 저도 주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실수했었던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하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여러분 에녹이 첫 번째 인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다가 에녹아 오늘 우리 집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도요. 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오늘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는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부정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버리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는 것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우연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신 겁니다. 소원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은 임재하시는 겁니다. 죄를 버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죄를 버리는 곳에 돌이켜 회개하는 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걸 봤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걸 막 계속 외치더라고요. 예? 미국 사람인데 사고가 났거든요. 차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사고가 났는데 차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차에 불이 붙어버리면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다 탈 거 아니에요. 화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옆에서 지켜봤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차가 사고가 났는 걸 보고 이분이요 너무너무 급하니까 블러드 오브 지저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 차를 지켜주시고 예수의 피로 저 차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예수의 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막 예수의 피를 외치는 겁니다. 수십 번도 더 막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지켜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 차는 전소가 됐어요. 전소. 예, 그 차가 전소가 됐는데 그 차에 탔는 사람은 하나도 타지 않고요. 여러분 예, 화상도 입지 않고 구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그 차가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렸거든요. 그 차가 완전 전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차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요. 까만색 성경책이더라고요. 까만색 성경책인데 불에 한 개도 안 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성경책이 거기 차에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차량이 100% 전소가 돼버렸는데 성경책만 말짱하게 나왔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아, 그거 막 대단한 사건이다. 성경책, 여러분, 막 안 타고 나왔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시험치는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시험치는데 누가 대신 들어갔어요?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여러분의 책상 앞에다가 여러분이 잘 보이는 데다가 적어놓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리라. 예? 아멘. 이게 이 두 마디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지하철에 있든지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있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여러분 화장실에 있든지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마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싹에 싸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 가서, 신방하고 나서 그 신방 그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신방 갔다 나오면서 제가 그 집에 이사해서 다시 교회를 붙여야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붙이면서 제가 그 집에다가 문에다가 손을 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오니 이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옵소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그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여러분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예? 맞나요? 예?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예,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왕의 진미를 먹으라네요. 왕의 진미, 기름진 음식이죠. 맛있는 음식이죠.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나왔겠어요. 왕의 진미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왕의 진미는 우상 숭배한 고기들입니다. 우상 숭배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여러분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보고, 아니 당신들의 얼굴이 초췌하거나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책임을 묻게 되는데, 나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이 채식만 먹었던 이 사람들이 얼굴에 윤기가 나고 얼굴이 하고 건강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바벨론에 살면서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떳떳하게 말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교회 다닐 때 저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성경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책이. 성경책이 너무 귀하니까 성경책을 가슴 제일 가까운 곳에 여기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을 여러분 제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막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숨겨가지고 오고요. 성경책을 막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실제로 봤는데 성경책을요 신문지에 둘둘둘둘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도 나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나는 직장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이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믿는 티를 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을 먹고 내가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이 귀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사오니 주님 제가 이 먹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혼자 기도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대표로 기도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고 다 기도하고 밥 먹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셔서 귀한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것들은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입에 뱉어지도록 먹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귀한 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게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어디를 가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는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고 물어요. 목사님이라고 물어요. 예? 목사님이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제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여러분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영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혹시 예수 믿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야 돼요. 어디 가면은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안에 있어야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이 없어 망했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 짝하고 벗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죠. 그런 사람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에이, 다 하는 사람 다 하던데, 그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던데, 뭐 당신도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뭐 예 뭐 그 아버지가 목사지 지가 목사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예,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아들도, 장로님 아들도, 누구 막 권사님 아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예? 니도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고는 공격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주시고 라바라칸나 스님인 여루카이리스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라바라스카바레칸나 스님인 여루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을 품고 여라바라스키님인 여루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 성큼성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 아래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달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생의 목적이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온 귀한 주의 종들, 주의 택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저들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의 일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